투명한 물빛광, 삼서방으로 튀어오르는 물보라는 잠시 숨을 머금지게 할 만이나 아름답수다. 울창하게 그늘을 드리운 숲광, 기암괴석을 평풍사망, 하류를 향허영 거침없이 돌리는 광령천, 복잡한 인간사의 근심을 의시되게 준댕허영, 무수천이행도 부르는 계곡은 광령마을 구비치멍 수백년을 흘러왔수다. 흐르는 물을 떠랑 마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 마을 곳곳에 남아있신 고인돌이 흔적은 긴 세월을 거쳐 온 마을이 짚은 역사를 말해여 점친 뒤에 칠성동산의 품에 안경 눈부신 조연 미경을 간직하여 온 마을 광명일리 지푸구도 진 마을의 역사가 담아진 지를 떠나 광명일리로 떠나보구다. 제주 시내가 헌눈에 노래다 보이는 애월읍 중산간 마을 광령일리. 시계의 광령마을 중 헌가운데 위치한 광령일리는 제주시의 경계인 우수천을 오른쪽에 찌고 널널흐는 지역에 자리 잡았수다. 또 원래 17곳으로 개방되멍 마을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난 쉼터를 만들랑 개방할 만큼 인심이 넉넉한 마을이기도 하우다. 시내광 진로 근접허멍도 고즈넉한 중산간 마을 투유의 정취가 풍기는 것이 보통 매력적인 것이 아닌 게 맞음. 먹구름이 잔뜩 찐 날인지라 잠깐 비라도 피어카하연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마을 외관을 찾아수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의장님이십니까? 아이고. 인심 좋은 마을답게 네, 김창기십니다. 넉넉한 품새를 자랑하는 마을 외관에는 때마추왕 이장님과 노인 회장님이 사무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요즘 바쁘지는 않으시구나. 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뭐 크게 바쁘면 없으다. 아, 그러면 오늘 저 무수천에 볼만하겠다 양 비가 많이 와. 예, 예. 볼만하죠 뭐. 예, 광령의 고인돌이이신 걸 보나 광령도 설촌 역사가 꽤 된 거다 예, 참 상당히 오랜 걸로 아는데. 예, 그 중간에는 잘 없. 예, 기록이 없지 않아요. 어떤 그 고정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예, 예. 그걸 뭐 모르는데 우리가 그 좀 그 밭 경작을 하면서 그 고인돌 있는 분에 예. 이렇게 밭다리를 옛날 허당 보면 하다 보면은 그 옛날 그 저 기와 쪼가리도 나오고 예. 지금도 가끔 나옵니다. 기와 쪼가리 나왔다는 거는 집지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집지에서 났던 예. 그래서 그 저 우리 이 선배 한 분은 이건 너분절이라고 옛날에 큰 예. 절이 있었으니까 너분절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소리도 왔는데 그건 뭐 좀 뭐 어떤 그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 증거는 없는데 그것도 고증해야 봐야 될 거고요. 그 저 우리도 보면은 그 고려 시대까지는 절들이 막 하나는데 당호백 절로백인 허대 것이 견디 중간에 조선시대에 유교하면서 많이 저 억제시키니까 회철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사났다. 이 과차원들만 해도 수정사연 해가지고 큰 그 외도의 절간 있지 않니까 꽉 내려가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거기도 암자 정도는 있지 않으실까. 뭐 큰 절이라든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꾸다 경하고 이 마을을 묻으면 당을 먼저 세우지 않, 옛날은. 예, 당을 먼저 세우지. 예, 얘는
당대를 한번 가보고 가마시. 어느 모를 가든지 제일 먼저 들려서 하는 디 말씀. 옛부터 모를 지켜온 할망 땅에 흔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까 말씀. 자운당의 좌정은 짐씨 하르방광 송씨 할망 부부씨는 모을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주관하여 온 광령일리 큰 어르신이 마찬가지죠. 저것띠 가기만 해도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엄상치 아니어지만은 뭔 모르는 아이들 신딘 누리터나 다름없었던 고람수다. 이 낭은 참 이거 옛날 여기 풍요라나 수가. 아이고 보기 아주 굵어가지고 우리 어린 때는 사모렐 아주 자주 듣는 알았죠 이거. 걔는 저거는 태풍에 무너져 죽었는데 요거는 정해도 잘 지탱해 내 하란 있으다 해. 좀 뭐 오래 견뎌지고 다. 예, 이거 영 탁 짚어지난 이거 바투지 않아도 되고 정말 이거 이 낭으로 보니까 잘도 오래된 당인경하심 역사가 깊으다. 이게 한 390년 됐다고들 얘기가 되는데. 예, 걔는 여기 그 입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씨로 보면은 그 대충 예. 연대가 나옵니까? 나옵주 이저 이 광령이 입촌 연대가 한 450부터 한 400년. 예, 그 그 사이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현씨가 설촌을 했다 그런 예, 예. 그 합니다 해서. 뭐 그 지금 현재 뭐 딴 근거는 없고 예. 이 묘 같은 걸로 봐서는 현씨 묘들이 오랜 묘들이 많아 마시. 예. 그래서 또. 우리는 그저 이 현씨가 광령 설촌인가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걔 어린 때 여기 풍랑에 올라간 거네 폭탄 먹으나 맛좁디가. 그때야 뭐 맛도 없는 게 있어서 마시고 예. 다 먹을 게 없는 때니까 아주 뭐 여기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도 이리 타먹으려 하나 싶죠. 예, 예. 우리 노인회장 있는 여기가 뭐 연 만들지 해가지고 뭐 백지영 뭐 백지영 시리어 그 다 어린 때 다 제 옆에 놨습니다. 예. 여러 번 했죠 뭐. 예. 우리 어릴 땐 여기가 1원짜리 동전 올려있으면 그거 가져다 아 갔당 사먹어라. 동전 올리는 건 좀 나중에고 나중에 우리가 이 현실 때 갈 때는 돈 올릴 생각은 생각도 못하고 무장하면 어려우니까 예, 동전 나온지는 얼마 안 되니까 그전엔 10판짜리 영 지전 허용하지 못하면 그 대신 올려놔야 되니까 예. 그걸 올려도 경허해놔야 되니까 예. 수백 년 해묵은 고신목을 지켜는 돌담 울타리가 팽풍처럼 둘러정이신 자운당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멍 으서질 위기에 처해였지만은 모을 사람들이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염쩐 고람신계 말씀 지댈 띠 하소연을 띄우신 사람들이 위안이 되단 할망 땅이 앞으로도 오착한 뿌리를 길게 뻗어나가길 고려염수다. 할망 땅에서 여 추억을 떠올린 것도 잠시 광령 모을 곳곳에 널어진 고인도를 찾아나사수다. 우리 옛날에는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고인도를 했는지 몰랐다가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이거는 석기시대 고인도리다 네. 이렇게 해서 아는데 희한하게 이 받침돌은 어디든지 똑같은 형태를 유유하는 거다. 얘는 이 저기 고인도를 보면 북방식 남방식이 있어갖고 이거는 북방식이라고 예 제주도에서는 뭐 혼합으로 해가지고 돌 한디라 놓으니까 그 북방식은 탁자식으로 이렇게 네 개형 바투항근에 해지는데 강화도 같은 데 가면 봐지는데 제주도에 보면 막 옆에도 막 마가진도 있어 마시. 예. 그럼 제주도식만 해도 나야 하나와. 예, 제주도식으로. 예, 여기는 뭐 북방식, 개석식, 뭐 예. 제주도식 해가지고 시가지가 다 여기 같이 저 존재할 때 내가. 걔는 저기서 넘어온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네. 아마 그 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 반경 어느 정도의 물레수가? 네, 한 2km 반경에 한 2km 반경에 한 17, 18개 되는데 우리 이제 지정된 건 지정된 건 15개. 예. 불락질 해가지고 예. 지금 문화재로 등록된 광영리 고인돌은 총 15개 위험한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가치를 주목받았지만은 몇몇 고인돌은 땀으로 다와지는 등 사실상 지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수다. 깊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인돌을 활용하기 위하여 몰에서도 만한 고민을 허염증은 한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영 기울이당 보문 광영 1리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겹주 이 몰에 아주 특별한 낭이 시점 고랑수다. 바로 던진귤낭인 뒤에 감귤낭은 제주도의 의신 동네가 어쩌만 이 모을의 신 감귤낭은 긴 세월 동안 제주를 지켜온 낭이오다. 지금이사 일본서 거저온 온주밀감이 제주 대표 과일이행 거주만은 던진귤은 엿부터 조정에 진상하였단 재래종 감귤이라 싶쥬. 지난 1995년 제주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던진귤랑은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버튼 자리를 지켜연 산이수다. 비록 지금이사 약을 모청 여름은 안녀라도 진 세월을 지탱하여온 귤랑이 생명이 이파리를 피어낸 것만으로도 귀중하고 값진 걸로 봐줌수다. 수백 년 역사를 지켜온 광영모을은 세월에 걸맞은 많은 유적들쾅 많은 이야기들을 고전이수다. 지금 보시는 미석은 조선 인조 당시 광영모을의 소자로 소문났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대석을 우쭈기 위하여 세워진 거란 거람수다. 고물을 운영함의 이성 모을 사람이 귀감이 되었쟁어는 소저 진대석. 그 이름을 딴 대석이 동산이행 지명이 실 정도란 그 소심이 온 모을을 감동시킨 것 당수다. 이 모을에 빠질 수 없인 것이 시수다. 우수천이행 불르단 광영천 맞음. 영실 계곡에서 발원허영 광영 계곡을 거쳐 외도과장 이서지는 광영천은 제주에서 질룩 아름다운 하천으로 손꼽을 연계해 특히 보는 것만으로도 세속의 근심을 이제불게 한다는 뜻에서 무수천이행도 부르는 광영천은 여답까지 아름다운 볼거리가 시쨘허연 광영팔경이행 불르멍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눈질광 발질을 서로잡는 허영하슴. 여기가 제1경이옥광? 예. 예. 이게 제1경 예, 지금 말하면 오해소라고. 예. 낮에만 햇볕이 비친다 해가지고 이름이 오해소로 명칭이 된 건데 예. 이거 많이 이거 와보니까 변경이 돼버렸네. 예. 이 물도 이 바위가 싹 낮아가지고 우리 저 위에서 물을 떠먹고 이 이렇게 했는데 예, 물났는데 또 감춰져 버렸네. 예. 또 우리가 저 여기 돌들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그 모욕하면 저까지 헤엄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해놨는데 이제 도저히 이 둘 다 맺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됐네. 예, 그거에도 여기 석벽 병풍처럼 쭉 늘어진 거나 또 옆에 경치가 아주 좋수다. 아, 예, 예. 뭐 이 여름철에 우리 어린 적에는 여름에는 뭐 여기 와서 사다시피 입지 뭐. 예. 요즘 사람들이사 약간 소문난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간댕하지만 티엇이 멀근 물을 자랑하던 무수천이사 말로 제주 사람이 제일
훌렁 줄겨쳤던 피서지라 싶쥬. 발을 담그자마자 뱃속까지 실룩게 하던 그 선엉한 물이 헌저 빨리 뛰어들랭 유혹하는 것만 담수다. 누처는 거실령 올라갈수록 놀랄만한 비경이 숨박한 곳, 깍깍 내질른 절벽광, 흐르는 물이 절로 경탄을 자아내게 허여맞음. 오랜 세월 동안 저연히 깎고 다듬어온 절경을 눈앞에서 보나 사람은 자연 앞에선 헛낱 미물임을 빼저리게 느껴점심 게 맞습니다. 이 시상 어떤 위대한 건축가도 예술가도 이치로큰 비경을 만들어내진 못할 거보다 그저 우리가 헐수이신 일일행함은 감탄하는 것밖에 더 쉽구가. 이것이 저 바위에 매가 집을 짓고 예, 예. 아잔한 바위라고 해서 웅지석 예, 매응짝 써가지고 웅지석 예. 맷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소는 이제 매소 예, 우리말로 예. 매하고 한자로 소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합쳐서 제 2경 2경 예, 예. 2경만 와도 이 정도고 예. 8경 10경까지 하는데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용안굴 다음에 영구연 다음에 우리 이제 청제집이라고 합니다. 예. 청화호 우선문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8경까지 예. 가는 데마다 다 특색도 있고 바다 보면 경치도 이보다도 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기 옛날은 오염한 데 가지고 장어도 잡아놨지는 뭐 그냥 예 장어하고 그 우리 갱이 첨갱이 예, 첨갱이 예. 그것들 잡으러 와가지고 밤에 햇빛 들고 와가지고 잡아던 그 하다 보면 저녁에 야참으로도 예. 아니고 청년 시절에도 해도 좋겠다. 야 다시 한번 느꼈다. 여기 왜 걱정 근심이 없어지느냐. 무수천 원래는 광령 계곡 예 우리 이 저 문헌상으로 보면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예. 1400 몇 년도 그 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예. 이 내창이 도군천이랑 되어 있어요. 아 도군천 그건 더 내려가서 도군천인데 예. 외도 제가 도군천이랑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한 1500년대 와가지고 신동국여지 승람에 보면 예. 그때는 보면 여기 수정사 절이라는 예. 예. 수정자 그저 아니 월대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정천이랑도 하고 예. 다음에 여기서 우리 제주도 세금 받으면 그 외도 도군, 예. 도군에서 그 저 예. 세금을 시작하는 마야라. 예, 거기가 큰 저기 장소라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도군천, 조공천, 예, 조공, 수정천, 예. 그 이름이 바뀌단. 요게 중간에 해가지고 한 1931년 1월인가 제주 지방 고시를 해가지고 일제 시대 예, 자꾸 이름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광령천으로 해가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중간에 하다 보면 무수천 하는 부분 예. 한 200년 이상 불려오다 보니까 예. 그 숫자도 예 하다 보면 물 숫자도 써가지고 예. 경우도 있고 근심 숫자도 써가지고 예. 있고 근심이 사라지는 내창이다. 다음에 물이 시적인 표현이요 시적인 예, 표현 물이 없는 내창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현진 목사 같은 경우는 근심이 없는 내창이라 했고 동행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는 광령천이다. 1931년 1월 이후부터 예, 광령천으로 등록이 됐다. 예, 지도에도 예, 나오고 고시되어 예, 예. 저연이 내려온 절경을 찍고 오롯노론 살아가는 몰 광령 1리 보는 것만으로도 근심이 시서정 내려가는 무수천은 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껴온 비경이 좀 왔습니다. 지푸게 뿔리 내려온 머리 역사만이나 설촌 신앙을 받더라 개고의 지혜를 이어가정하는 광령일리 사람들 그동안 간직하여온 수중한 비경과 자원들을 통하여 머리 역사관 거치 흘러온 물줄기가 더 넓은 곳을 향하여 얻어나가길 기원드렴수다. 광령 무수천에 왔수다. 야, 여기 돌아보나냥 정말 경치가 좋고 세상에 어신디 여기가 걱정 근심이 없어질 무수천이라는 시적 표현도 좋은 게 맛임.
경하고 고인돌 한 2km 반경에 15개나 있다는 한 이치록 좋은 것들을 무사 내버려 신고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 이장님 말씀이 이제 그걸 어떤 일이라도 해보자는 정말 그 노력하는 거 보면 눈물겹수다. 어서 빨리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려지고 바로 올레길이 지나지만은 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아, 광령부수천 가봐야지 하는 사람이 처심은 좋구다.